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알래스카에서 대개 수십억 마리가 사라져 원인을 규명하려는 작업이 이어져 왔는데요.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대개가 남획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자취를 감췄다고 밝혔습니다. 냉수성 어종인 대개는 2도 이하의 수온에서 주로 서식하는데 해수온도가 올라가면서 대개가 살기 힘든 환경이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베링해에서 대개는 2018년 80억 마리 수준이었지만 2021년엔 10억 마리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